태워다 드릴게요. 됐어. 머물다고. 돌아가는 길인데. 혼자 살기 안 힘들어? 아, 왜요? 보기 안 좋잖아. 뭐 부족하다고. 눈이 높은 거야? 차가운 거 먹으면 기침한다 그랬어? 괜찮아? 아, 괜찮아요. 가래식은 비쳤거든요. 에? 동생이 천식이었거든요. 동생아 괜찮아? 숨 쉬겠어?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너 찬 거 먹으면 안 돼. 그쵸? 아예 가게 앞에 들어 눕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 말이지. 겉바 아저씨도 안 된다 그러시잖아. 아주 나쁜 아들이에요. 지 엄마 나쁜 사람 만들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이 동네 사시죠? 이왕 도와주시는 김에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실장 어디 갔어? 잠깐 가게에 나갔는데요. 바쁜데. 안녕하세요. 부사 인사해, 할머니. 안녕하세요. 복숙 한 접시, 지리 하나, 탕은 맵지 않게 맞죠? 예. 빨리 갖다 드릴게요. 예. 저 복숙 한 접시, 지리 하나, 그리고 탕은 맵지 않게. 그래도 뭐더라, 저. 시험해요. 네? 건강하세요. 그랬어. 네. 아, 무슨 여자 웃음소리가 저렇게 크대요. 할머니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서빠 생일 축하합니다. 싸요. 네.
맛이 없어? 전 아니에요. 왜 안 먹어? 바람이나 한번 쐬러 가자. 네? 동수 데리고 가까운 데로 단풍 구경 가자고. 제가 운전해서 갈게요. 다른 일도 없는데. 괜찮겠어? 그럼요. 하나, 둘, 셋. 야, 동수야, 그러지 말고 그래. 엄마한테. 야, 동수야. 하나, 둘. 자요, 여기. 하나, 둘, 김치. 엄마, 나 다리 아파. 그래? 할머니한테 가자. 할머니! 11월 12일 탄생한 레몬나무예요. 상렬 씨 생일이잖아요. 그날 꽃말이 뭔 줄 알아요? 진심으로 사모함.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모한다. 미란 씨 생일은 2월 8일. 그날 건 뭐예요? 미란 씨 탄생한 범의 귀요. 범에게? 절실한 애정. 절실한 애정이 있다.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레몬남은 진심으로 사모한다. 절실한 애정이 필요한 범의 귀를. 왜들 안 오지? 어? 많이 먹었어? 엄마 나 심하려. 심하려? 어, 아저씨랑 가자. 지금 안 보이세요? 마누라, 마누라, 바로 죽는데 잡아가, 나 잡아 가만히 있어. 엄마. 엄마? 나 네 엄마 아니야. 나 네 시어머니야. 나 태구 엄마야. 바람 안 피웠어요. 안 피웠다고요. 둘이 안고 있는 걸 내가 똑똑히 봤는데도 잡았대? 상상하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어? 어떻게 믿냐고? 예, 제 말 못 믿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 좀 보세요. 남편이 아내한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 실장 상관할 일 아니야. 죽이든 살리든 우리 집안일이고 우리가 알아서 해.
가요. 병원 가서 진단서 끊자고요. 이 정도면 이혼 하고도 남아요. 상렬 씨. 가요, 가자고요. 상렬 씨. 평생 이러고 살아요. 모르겠어요? 가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란 씨. 가요. 가는 게 나 도와주는 일이에요. 가게 하나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다시는 이 문턱 넘어서면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 또 때리면 가만 안 있어요. 죽여버릴 거예요. 이 실장,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 이 실장 내 손에 죽어. 종이 사러 간 애가 퇴골 때가 다 됐는데 대전 내려가요. 가기 전에 한번 꼭 만나고 싶었는데. 눈물이에요. 그동안 흘린 거, 앞으로 흘릴 거 전부 다 이 안에 있으니까 이제부터 웃기만 해요. 괜찮죠? 정말 괜찮죠? 내가 안 지켜줘도. 제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장사는 잘 되시죠? 저희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처음 치고는 잘 되는 편이라 그러네요, 엄마. 엄마가 건강해야 하는 거 알죠? 그래야 동수도, 동수 아빠도, 저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죠.